옛날에 시골에 초가 상간 살고 그런 시절에 좀도둑들이 장대에다가 갈고리를 달아가지고 글창문을 열고 안에 옷가지를 붙이고 막 이랬어요. 좀도둑들이. 그럼 이건 뭐라 부를까요? 이거 이 기구를 기구하고 그 도둑놈하고 붙여서 한번 불러보세요. 도둑놈. 도둑놈. 그리고 이 갈고리 달린 장대 이걸 장대. 갈고리. 장대가 갈고리. 중요한 게 아니고 네. 갈고리. 도둑놈 갈고리. 도둑놈의 갈고리. 이 후식물. 아, 도둑놈의 갈고리. 안 잊어버리겠어요. 네. 네. 근데 이 열매를 보시면 이게 콩꽃들인데 콩. 이 콩과 식물이라. 도둑놈의 갈고리. 얘도 아까 이쁘죠. 피기 삼출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얘도 삼출력이죠. 배려. 아니 근데 배려. 이렇게 이쁘고 어린 자, 것들이 이름부터도 여기 이제 갈고리. 보통 보는 선글라스 모양이라고 하는데 요 끝에 갈고리가 있어요. 아, 어머! 갈고리가 있어가지고 그래. 얘는 엄청 조그매. 번식을 누구를 이용할 것 같아요? 사람, 동물. 그렇지. 사람, 네. 동물, 움직이는 멧돼지, 털 이런 데. 이 도둑놈. 실제로 그 멧돼지가 이 생태계에선 중요한 활동을 하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뭐냐? 북한산에서 실제로 조사해봤어. 멧돼지 피부에 붙어있는 씨앗 종류를 100종이 넘더래. 100종. 아, 아닌 일이라고 했네. 그걸 퍼뜨리고 있는 거야, 걔가. 사살하면 안 특히 이런 거. 도둑놈의 갈고리 이런 식물들 많거든요. 이 붙어서 번식하는 거. 도깨비 바늘. 그래서 멧돼지가 그런 면에서 아주 일조를 하고 있다.